존경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맞아서 대구 오늘 8번째 집회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왔습니다. 존경합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조은진 위원을 모시고 특별히 대구에 온 목적은 지금 무너져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대구 경북 여러분들에게 구해달라고 땀모으러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지 2년 이제 지냈는데 살만합니까? 나라 망하는 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왔을 때 이 대한민국이 위기에 왔을 때 대한민국을 구한 주체는 대구 경북 여러분들이었습니다.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그 당시 젊은이의 25%가 목숨을 잃으면서 다구동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6.25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갈 때 위대한 경북 사나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저 붉은 북한 공산 김일성 체제 없애고 자유 통일을 하려다가 이놈들에게 배신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억울하게 저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님 구하는데 대구 경북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감옥소에서 체중이 36kg밖에 안 나가고 저녁마다 등이 척추가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픈 고통인데도 이놈들이 감옥소에 그대로 쳐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데 일어나자! 두 번째는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 여러분들이 뭉쳐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아서 나라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었는데 정치하는 저 썩은 놈들이 저 썩은 짓을 해서 나라 꼬리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더불당 자유한국당 그 썩은 놈들이 나라 이름 만든 원흉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더 기대하고 따라갑니까? 대한애국당이야말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여러분. 힘없고 불쌍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진실로 일할 유일한 정당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회의원 한석 있다고 뭐 국회의원 많은 그 당을 지지해야 된다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그놈들이 국회의원 한석이라서 당한 거예요? 그놈들이 62명이 배신을 해서 쫓아낸 그 썩은 놈들이 국회의원 2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지지한다고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대한애국당으로 중심으로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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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조은진 의원을 지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렵고 배신만 하는 이 시대, 썩고 부패한 정치 뉴욕을 거는 이 시대,
용기 없어요. 비겁하게 구는 이 시대 유일하게 용기 있게 낳은 한 사람 대구 사나이 전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누구를 더 찾는다고요? 지금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는 목숨을 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전진 의원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대구 경북에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등 보고 출세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장차관 출신이 있는데 막상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니까 한 사람도 나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만이라도 내 혼자만이라도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2년 동안 한결같이 저희들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더 어디서 누구를 찾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좌파들이 점령하던 그 광장에 대한애국당이 텐트를 쳐서 우파 광장으로 만든 사람이 존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께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이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왔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는 데 나서야 되고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존진 의원을 중심으로 묵지해야 하는 겁니다.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묵지자! 묵지자! 싸우자!